올 들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데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영향이 큰데요. 국민연금공단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김철우 기자입니다.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할 때 이는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을 말합니다. 지난해까지는 이 노령연금을 62세부터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지급 연령이 63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 신규 신청 대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은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 조기로 하면 참 궁금한 조기로 하면 이게 또 뭐 조금 빚이 빠지죠. 감액이래요. 1년 당겨 받으실 때마다 6%. 6%예요. 한 달 당겨 받으실 때마다 0.5%라서.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연금 소득 기준이 3,400만 원에서 2,000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. 노후에는 의료비 못지않게 한 달에 1-20만 원씩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데 세전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이 넘거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. 올해 62세인 이 씨가 2년 뒤인 2025년에 연금을 받으면 한 달에 180여만 원을 받지만 이달부터 받기 위해 1년 10개월을 앞당겨 받게 되면 한 달에 161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만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해의 물가상승률 5.1%를 반영하면 이 씨의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9만 원을 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연간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 당장 내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. 피부양자가 탈락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조기를 신청하신 분이라면은 그 효과를 뭐 1-2년 정도만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번 탈락되고 나서는 그 조건이 바뀌진 않으니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수급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국민연금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대로 박탈당하고 국민연금 수령액만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.